강남 다음에 최상급지가 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JTube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상급지 지역들의 입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상급지라고 인식되는 청담동, 평창동, 한남동, 압구정동 같은 경우 100억 이상의 주택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급지라고 한다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정도로 볼 수 있고 인천 경기도는 과천, 판교, 광교, 송도, 청라를 들 수 있습니다. 상급지의 기본 조건은 지역의 랜드마크 대장주가 있는데요. 대장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지역 아파트들의 시세를 이끌어가게 되고 이어서 가격 형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급지의 조건은 50에서 100억대 가격의 대장주 아파트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해당 지역의 시세를 이끌어간다는 점인데요. 용산구는 강남과 더불어 전통적인 최상급지라고 볼 수 있고 성동구의 경우 트리마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등 20에서 50억대 대장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최상급지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광진구는 같은 한강변이지만 2022년 기준 아직 50억대 이상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내부 사정으로 인한 워커힐 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되면 광진구에도 실거래가 50억대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고 구의동, 광장동의 가격을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커힐 아파트는 강남 잠실과의 거리가 차로 10분대의 거리로 강남 접근성이 좋으며 아차산 숲으로 둘러싸여 서울에서 보기 드문 쾌적한 입지를 자랑하며 무엇보다 한강뷰 아파트입니다. 또한 세대당 대지 지분이 넉넉하여 재건축에도 유리하며 벚꽃길, 워커힐 로드 등 모든 조건에서도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또한 강변역 역세권 개발로 인한 랜드마크 타워가 생기게 되고 자양동 재개발 이후에 본격적인 최상급지 진입이 예상되며 삼성동 GBC 잠실 마이스의 수혜 지역이기 때문에 도보로 잠실과 청담동을 왕래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커힐 재건축 외에도 성수재개발, 자양재개발 그리고 강변역 고속터미널과 테크노마트 재건축, 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등의 호재가 있어 광진구의 최상급지 진입 시기는 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JTube였습니다.